네, 오늘은 왜 불편한 관계는 반복될까의 저자 금선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불편한 관계는 반복될까? 예, 저자 금선미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작가님, 제가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거의 이제 이 심리 상담을 20년 정도 네.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상담들 주로 해오셨나요? 주로 제가 해왔던 상담은요, 처음에 뭐, 대학교 석사 때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심리 상담, 대학의 뭐, 학생생활 상담실의 연구원,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책에 썼듯이 이제 기업 상담자. 기업에서 상담을 한 14년 정도 했으니까요. 기업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러니까 뭐 임직원들을 하면 사무직, 기능직, 연구직, 이렇게 뭐 생산직 다양한 그 사교대 근무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 그럼 뭐 학부에서부터 심리학 뭐 이런 걸 전공하신 건가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네. 아버지가 은행원이 되라고 아,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덕분에 저는 사실은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아, 경영학을 경영하시구나. 전공하고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학교 교양 수업을 듣는데 다 심리학, 인간관계, 철학 주로 이런 것을 듣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이제 교양 수업에서 네. 교수님께서 그 강사 교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심리학에. 네. 그래가지고, 그, 대니얼 골먼이 하는 그, 감성지능에 대한 그, 회의, 국내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막 와, 주말에 네. 그 석박사 또 교수님들이 계시는 그런 곳에 가서 학부 때도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아,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너무 뭐랄까요? 행복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책에도 썼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지? 왜 자꾸 싸우지? 만나면? 그리고 뭐저 사람들 연인인가? 가족인가? 이렇게 관찰했다.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이제 그런 그 심리학이나 인간관계학 또는 철학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알수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 이제 우리 고전책 읽어보면 책 속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필독도서인데 장난 아닌데? 뭐 이런 별의별 내용이 다 있네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막 부조리함 막 이런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기심과 관심이 자꾸만 가다 보니까 교양 수업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낼때 제가 낸 레포트가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관심도 많고 뭔가 이렇게 읽은 책들을 연결지어서 그렇게 써서 그 교수님들도 저를 그렇게 초대해 준게 아닌가 싶어요. 재밌었어요, 일단 가서. 그래서 이제 석사부터 이제 심리 상담 쪽을 하신 건가요? 그쵸. 아, 그 작가님 아까 뭐 이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궁금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그럼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죠.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이제 많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직장인들 상담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직장인들이 왜안 행복한 것 같으세요?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저나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면 순간, 지금 이 순간 저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유튜브도 촬영하고 이게 되게 설레고 행복감이 들거든요. 물론 긴장도 돼요. 근데 직장인들도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면 어리둥절하긴 하지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약간 행복하지요라고 하는 건 순간의 사실 감정이거든요. 뭐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요? 네, 지금 상태가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아,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불행하진 않다. 그치? 예, 행복하, 막 행복하다 이건 모르겠지만 불행하진 않다. 불행하진 않다. 네. 그죠? 그러니까 막 행복하다라고 말하기엔 왜 주저스러워요? 아, 이게 행복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막 그치?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재밌게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는 상태일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행복이란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행복해라고 하면 뭐가 어째서 어떻게 이런 질문이 또 오니까 거기에 뭐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확실히. 네, 그쵸. 그러니까 아무 그렇게 쏘쏘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저처럼 지금 순간적으로 그냥 아이처럼 네, 선생님 그렇게 물어본 지금 이 순간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도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저 선생님은 뭘 믿고 저렇게 순간 행복하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가님처럼 말씀하세요. 불행하진 않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기만의 다 행복이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틀. 그래서 그 기준에 내가 들어맞지 않는다 또는 당신이 질문한 당신이 묻는 행복의 기준에 내가 부합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혹시 뭐 이제 기업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작가님께서 만나신 그 내담자라 했나요? 내담자 중에서 네. 아, 선생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직장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직장인을 상담하면서 상담의 효과, 성과로 그랬던 분은 본 적 있죠. 왜냐면 일단 심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재 심리적 불편감이 있으시니까 오시거나 회사에서 심리 검사했는데 나만 뭐 이렇게 점수가 왜 이렇게 낮냐. 네. 또 그게 궁금하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어떤 불편감 또 상사나 직원 팀원들하고의 불편감 때문에 일단 오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바로 질문했을 때는 다들 이렇게 표정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죠. 근데 심리 상담을 하면서는 어떤 결과적으로 아, 선생님 저 어제 엄청 행복했어요. 선생님 저 아까 끝내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있죠. 아, 그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하게 되는 포인트는 뭔가요? 그 변하게 되는 포인트가 지금 이거예요. 저도 이제 책에도 왜 불편한 관계는 계속 반복될까? 그럼 나 언제 이 불편감이 해소될 거야? 이것 때문에 쓴 것처럼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쌩쌩해지고 소년 소녀처럼 말을 하냐면 자기 이제 저하고 심리 상담을 깊게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깊게 만나거든요. 때로 자기가 다 회피하였던 감정. 예를 들어 뭐 미움, 분노, 질투, 화, 막 짜증 이런 거를 저하고 아주 날것으로 깊이 만나요. 그러면 깊이 만나는 그 순간은 사실은 몸도 얼고 눈물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되게 희한한 게 실컷 울고 나서 상담이 마무리될 땐 얼굴이 환해지면서 눈물 자국이 있는 상태인데 아 이거 뭐죠? 그냥 마음 편해요. 아 이거 뭐죠? 선생님 개운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럼 혼자 시커 울지 뭘 굳이 심리 상담 가서 울고 개운해 울면 다 개운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울면 다 개운했나요? 반복적으로 그 지점에서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울거나 반복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을 심리 상담 전문가하고는 그 내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정서적으로 한 발 한 발. 그러니까 그게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의심하고 뭐 그게 뭐 대화한다고 될까요? 기업에 그 40대 그 팀장님 이상급은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 쓸데없어. 대화한다고 뭐가 돼? 그쵸. 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우아한 선생님 치마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뭐가 달라져? 그쵸. 쓸데없는 짓 하지만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담실에 상담사가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상담사가 10명 이상씩 되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1만 명에 한 명의 심리 상담 전문가가 있었다면 지금은 심리 상담 전문가가 적어도 3천에서 5천 명에 한 명이 들어가고 있고 더 대기업들은 사실 1,000명에서 2,000명은 심리상담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확대되는 추세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임직원분들이 또는 팀장님 이상 또 제가 임원분들도 이렇게 지금 코칭 다니고 그러는데 해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낱낱이 날 것으로 깊이 어둠의 동굴까지 들어가는 걸 하고 나니까 이렇게 깔끔해지는구나 명확해지는구나 이건 직원들한테 권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 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지점으로 가면서 네.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남녀노소를 안 가려요. 그냥 갑자기 그 순간을 만나면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그러죠. 네.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어린아이처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그냥 편하잖아요. 그쵸. 동창들 야야 이러면서 되게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년 소녀의 그 나눔처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그 전문가한테 얘기하는 순간이 와요. 아주 이거 뭐죠? 너무 그래요 이렇게. 그럴 때 저가 아 네 잘 되셨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순간이에요. 당신의 그 행복감도 순간이에요. 그걸 그대로 누리세요. 그리고 나서 오는 행복감이 오기 때문에 불행감도 또 만날 거거든요. 네. 왜냐면 심리상담 한번 받아서 다 말끔해지면 그죠? 그렇죠. 뭐 전 세계 지금 우리 다 행복하죠. 그렇죠. 네. 감정체는 엄청 네. 그 큰 나무를 아주 작은 장난감 도끼로 찍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끊임없이 감정체를 만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다들 생각지도 못한 심리적 개운함은 이제 사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낯빛이 편안해지고 행동이 가벼워지고 자기 몸에서 가벼움을 느껴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거의 이제 20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수만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네. 수만 명을 그 상담을 하면서 네. 이제 좀 인간관계 이번 책도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면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제 상대방 때문에 네.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편해진다. 이렇게 탓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온통 여기에 네. 상대방 누구 때문에 네. 내가 호구 잡혔다, 네. 누구 때문에 나 이랬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때문에라고 하는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그 순간이 기회예요. 왜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하고 존재가 대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서로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대화가 되냐? 네. 어떤 대화? 정서가 오가는 대화. 그러니까 제가 이건복 선생님하고 이렇게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근데 좋은 기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운하고 나쁜 기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더라고 이런 네. 느낌을 받았어 라고 그 정서가 오가는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정서가 오가는 대화라는 거는 어떤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이 친한 친구 있죠. 여러분이 속상하고 힘들 때 네. 누구한테 전화해요? 뭐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죠? 네. 그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은? 뭐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선생님이 속상하거나 힘든 얘기를 해도 받아줄 거다. 들어줄 거다. 내 입장의 감정을 그대로 뭐라 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경청해주는 관계예요. 그게 그 우리 칼 로저스 인간 그 중심 상담의 네. 그 대가 칼 로저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그거거든요. 경청하는 대상인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의 말을 들어주는가.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가 오가는 대화는 뭐냐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또는 제가 잘 나갈 때 기쁠 때도 이런 내 기쁨과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편하게 드러내도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들어줄 거라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전화하는데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되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전화할 때가 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잘 나가도 전화할 때가 그쵸, 없고 맞아요. 못 나가면 못 나간 대로 네. 전화할 데가 없어. 네. 그래서 왜 무덤 가기 전에 세 명만 있어도 훌륭하다고 하는 게 네. 고지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줄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저도 이번에 책 내고요. 네. 이거 베스트셀러 됐다고 네.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잘못하면 네.
아우, 왜 이렇게 나대? 맞아요, 맞아요. 아우, 재수없어. 네. 아니, 심리 상담 전문가가 저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자랑질 해도 돼? 이렇게. 이런 고정관념들.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책까지 냈는데. 네. 오죽하면 책을 냈어. 네. 저는 그래서 네. 이런 저의 진솔한 감정들을 너무나 이거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건데, 우린 그동안 고정관념과 체면 때문에 숨기고 살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전화할 곳이 없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전화할 곳이 없다. 그것을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네. 그럴 때 자기 우리 스스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선생님 맨날 뭐 자기 심리학에서 자기 만나라 그러는데 네. 자기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나. 네. 이렇게 자기 내면을 깊이 만나면 나중에 점점 더 내가 내 수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도 나를 수용해준 사람이 또 늘어나. 신기하죠. 네. 왜냐면 내담자분들이 네. 상담받고 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바뀌었나? 아니면 제가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제 주변에 조금 좋은 사람이 늘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내가 나를 수용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네. 그 뭐 어떤 의미예요, 그게? 내가 나를 수용한다. 네. 자, 우리가 왜 아까 뭐 자랑할 거리 있을 때, 아니면 또 힘들 때, 어디 전화할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저는 온통 책에 실패담을 저의 실패담을 담았잖아요, 관계 네. 속에서. 그러면 실패한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나를 들어줬나? 내 얘기를? 저는 보니까 그때 제 감정을 저한테 그대로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저를 부끄러워했고 네. 싫어했고 네. 왜 번번이 너는 이런 관계를 하는지 저를 바보, 찐따, 미워했어요. 엄청. 네. 아니 그래서 뭐 전문가도 이러고 있는데 네.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나는 나의 그걸 도려내고 싶은 거야. 안 보고 싶어. 나의 뭔가 부족한 면이나 그렇지, 이런 부족하고 것들을, 부정적 감정.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 생각 이런 건 다 도려내고 싶어. 좋은 면만 보이고 싶고 네. 좋은 감정만 느끼고 싶고 네.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막 샘나고 싫어. 근데 그거를 들키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의 감정조차도 네. 비교하고 가리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만 집착하는 거죠. 네. 긍정적 감정만 와. 부정적 감정 숨어. 싫어. 저리 가. 이렇게. 그럼 이게 올바른 이제 올바르게 수용한다? 나를 수용한다라는 게 뭐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뭐 큰 실수를 해서 뭐 내가 일을 완전 망쳐버렸어요.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야 너는 뭐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뭐 너 왜 이런 일 똑바로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수용한다는 의미는 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건가요? 그 네. 바로 괜찮아 이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봐봐요. 네, 괜찮지 않으니까. 그렇지. 네. 수용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에 네. 실수한다, 실패한다 그러면 네. 우리가 괜찮아, 너는 사랑의 존재, 개코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죠. 그 말이 1도 믿어지지 않아. 네. 저항감만 들어, 오히려. 네. 아우, 지는 다 가졌으니까 그쵸. 저런 말 불편하죠. 하는 거야. 네. 너무 불편해, 듣기 싫고 나를 가르치려 드나 화가 나요. 근데 사실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실패했으면 네. 잘하고 싶었는데 그 속상한 마음, 실수해서 실패해서 화난 마음, 놀란 마음. 자,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면 어떤데요? 요 근래 뭐 실수하고 실패한 적 있어요? 속상하죠, 일단은. 계속 성공만 하신 것 같아갖고. 아니, 아니요. 저는 실패가 많습니다. 저도 실패가 많은데. 네. 네. 그 실패를 딱 네. 내가, 실패라고 내가 딱 인지하면 어떤데요? 인정하면은 이제 자책을 하죠. 약간 그죠? 열등감도 들고. 맞아. 네.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면 자책 들고 네. 내가 부족해 모질라 네. 열등감 들고 네. 거기 안에서 계속 따리를 틀죠. 아주. 그렇죠. 네. 네. 막 움츠려가지고 역시 난 또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어야 했다. 네.
그러면 어 실패하고 실수했네 라는 그 부정적 생각을 있을 수 있죠. 네. 그 판단하는 나를 그대로 허용하세요. 그러면서 그 놀란 마음 아, 어떻게 나 진짜 되고 싶고 가고 싶었는데 아 지금 너무 놀랍네. 사실 너무 속상해. 네. 너무 화나. 가고 싶은데 나도. 그런 내 마음에 되게 사실은 감정 위계가 있거든요. 층층이. 그거부터 내가 그대로 느껴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관계에 대해서 되게 실패담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믿고 싫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나를 들여다보고 계속 궁리해. 그리고 막 나를 탓해. 네. 근데 나를 탓하기 전에 제가 보라는 마음은 뭐냐면 갑자기 관계에서 불편해져서 너 놀랬지. 너 지금 너무 놀랬지. 버려진 줄 알았지. 그 버려줄까 봐 두려웠던 내 마음에 먼저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서 나 실패해서 계속 실패할까 봐 아파. 겁났잖아. 사실 그쵸. 덜컥. 네. 어떻게 해? 또 실패야? 네. 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번에 뭐 결과 나와야 되는데 그쵸. 거기 그 마음을 덜컥 하는 그 순간 있죠. 어 지금 실패네 또. 나 너무 놀랬어. 어떻게 나 이러다가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서워. 이 무서워하는 깜깜한 동굴 여기를 먼저 함께 있어줘야 돼요. 자기 수용이란 이 무서워하는 깜깜한 동굴 여기에 같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깜깜한 동굴에 저벅저벅 걸어가면 질척거리고 힘든데 네. 지나가면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몸으로도 와 감정을 진짜 느끼잖아요. 여러분 몸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 몸에 감정은 다 쌓여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느껴줘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누구하고 전화해서 풀면 말하면 감정이 나간 줄 알아. 그쵸. 또는 술 먹고 담배 피면 감정이 나간 줄 알아. 네. 우리가. 네. 그리고 매운 음식 곱창 뭐 떡볶이 시켜 먹으면 감정이 나간 줄 아는데 그냥 그 순간 먹을 때 뿐이에요. 사실은 잠깐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삼켜져서 그 감정은 네. 꿀꺽 삼켜졌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실패하면 안 되라는 생각과 함께 여기 삼켜져 있어요. 얘가 언제 또 나오냐면 또 뭘 도전하라고 할 때 덜컥 나와요. 그래서 또 심장 뛰고 겁나고 떨리고 이거 들킬까 봐 우리가 조마조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반복이야 계속.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감정에 그 자동적 반응을 끊어주는 게 심리상담이에요. 이 자동적 반응을 우리가 계속하고 살거든요. 그게 끊는 그 첫 단계가 그럼 이제 수용인가요? 끊는 첫 단계가 수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끊는 첫 단계가 수용이면 네. 엄청 좋은데 우리가 자기를 수용한다는 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쉽나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네. 무조건적 긍정적 존재 인정이에요. 오소 많이 들어봤어. 네. 난 있는 그대로 너한테 수용받고 싶어. 난 존재 그대로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네. 이런 얘기 왜 그렇게 많이 해?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죠. 종교에서 나온 문제인데.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네. 우리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무조건 나한테 조건 달지 말고 그대로 나 사랑해줘. 나 그대로 받아줘. 내가 키가 작든 어쩌든 생긴 게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인정이 어떻든 나 좀 받아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계속 감정적 상처 경험이 다 쌓여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뭐 무조건적 긍정적 그 좋은 경험만 한 사람이 네. 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없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각자 누적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누적된 감정, 내가 누적된 감정이 서로 달라요. 다르죠. 감정의 양도 다르고 다른데 네. 각자 자기 걸로 자기의 선글라스로 해석을 해요. 맞아요. 내 시각으로 계속 그쵸. 그게 내 믿음 체계거든요. 그쵸. 내 생각으로 쟤를 딱 계속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네.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자기를 존재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적 긍정적이라는 건 자신의 부정적 생각, 불편한 감정, 네.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 평가 판단 없이 해준다는 거죠. 근데 쉽냐고요? 아까도 작가님도 저절로 어떻게 돼? 부정을 하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나를 왜 이랬나 돌아보고. 네,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개선하나. 근데 이제 이 무조건적, 이제 긍정적, 이 존재 인정이 자칫하면 약간 자기 합리화. 내지는 이제 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은 건가요? 아, 그게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날 때. 제가 무조건적 긍정적이라고 할 때 행동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네. 사고나 감정에 대해서 무조건적 긍정. 왜? 이미 감정적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미 어렸을 때 태어나서 네. 경험한 또는 네. 조상 대대로 받았던 어떤 감정적 누적된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무조건적 긍정적을 하는 거죠. 근데 행동.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했어? 네, 네. 타인을 막 이렇게 했어? 네. 나쁘게 했어? 네. 그거의 행동에 대해서 야,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존재 인정해? 그거는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는 감정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단은 어떤 일에 대해 자책감을 하는 순간 나는 이미 상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미 상처받은 감정으로 네. 그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제 뭐 인정, 치유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처음 실패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자책할 리가 있을까? 갑자기? 아니 처음 이 생에 처음 실패야. 네. 근데 갑자기 야, 너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해? 이 못나나? 네. 넌 역시 그랬지. 이 자동 모드가 왜 돌아가는가? 우리는 저절로 학습이 됐으니까. 그런 사고, 네. 그런 이미 많이 반복된 이 기억이 강화될 만하게 네. 어떤 생각의 체계가 될 만하게 우리는 이미 프로그램화돼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자동적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하는 거야 우리가.